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란노 성경교실 첫 번째 시간 창세기 제1강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편과 후편은 완전히 딴 책과 같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편이라고 합니다. 전편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속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그게 주제가 됩니다. 후편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속사란 말 대신에 족장사라고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 구속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셨는가, 그 내용이 후편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원 역사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개인을 통한 구원의 역사.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민족 공동체를 통한 구원의 역사. 세 번째는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먼저 시작할 때에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요. 성경 중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 책은 세 권입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 번째, 요한 1서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기억나시지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세 권이 먼저 태초란 말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 1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태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던 태초니까 우리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 우주가 시작되던 태초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지구가, 우주가 언제 시작됐을까?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루는 시간 아니니까 하여튼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그 시작이 언제냐, 그걸 연구할 만큼 이 주제가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창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줄을 칩시다. 창조하시니라. 요 창조하시니라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근데 히브리어로 창조가 바라입니다. 바라. 요 바라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바라고, 두 번째 독특한 것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바라입니다. 이게 왜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수고, 그 노력, 그걸 기울여서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산부인과에서 큰 사고가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 시골서 자랄 때는 산모가 아기를 놓기 전에 방에 들어갈 때 뱃돌에 있는 신발을 만져보고 들어갔다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 신발 신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아기 놓다가 많이 희생당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 살아서 다시 고무신 신을 수 있을까 하고서 자기 신발을 만져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출산이 참 힘드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바라가 아기를 출산할 때 바라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뒤에 7일째 안식하신 거지요. 그만큼 수고하셨으니까 7일째 안식하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신앙, 창조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심우하던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95가지 조항조항을 적어가지고 이런 건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 95가지를 내걸었는 날을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으로 보는데 금년이 500주년입니다. 금년이 아주 중요한 해지요. 세계 교회는,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신학의 흐름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신학의 중심 흐름, 그걸 메인스트림 거리. 출애굽기의 구원신학,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그 이야기가 우리 영혼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구원받는 이야기와 통하는 겁니다. 500년간 우리 신학의 중심, 메인스트림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원신학이 주제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바뀌는 겁니다. 500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중심으로 신학의 중심이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태, 지구 생태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오염되고 아주 지구의 환경 자체가 나빠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된다. 그 창조 신학으로, 혹은 생태 신학, 디아라지 오브 이카라지. 창조 신학, 생태 신학, 환경 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신학으로 바뀐 이유가 지구 창조 질서가 이게 막 뒤엉켜 가지고 공해니 뭐 요새 뭐 지진이니 뭐 많지요. 뭐 복잡해집니다. 이러니까 신학의 흐름, 중심 흐름이 창조신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특별히 우리 시대에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창조신학이 세계신학의 중심 흐름으로 등장하면서 중요해지는 만큼 또 창세기가 흥미가 있습니다. 아주 창세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창조신앙을 이해하려면 5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신앙 이해에 몇 가지라고요? 5가지요. 예,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무로부터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로부터 창조. 이걸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서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만은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근데 영어로는 creation from nothingness. 무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이지요. 거기 첫 번째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질문이 되지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별말이 다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지루해가지고 심심풀이로 창조했다. 그래서 심심풀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자가 많다. 멋대로 해보는 소리지요. 응? 그만큼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정답입니다. 정답. 성경적인 정답.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을 나눌 대상, 파트너로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짝사랑도 있지만 그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이셔야지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이 자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 기본이지요. 자, 세 번째가 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한꺼번에 다 창조하신 게 아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며칠 만에 창조하신 걸로 돼 있습니까? 엿새 만에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단계지요. 첫째 날, 둘째 날.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현실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요. 천지 창조가 진행되는 첫 단계에 땅이 혼돈했대.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영어로는 카오스, 케이오스. 혼돈 무질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카오스 혼돈이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그러면 백화점 생각하지만은 백화점도 물론 코스모스 있지만은 코스모스가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코스모스 그럽니다. 우주론 그럼 코스모로지. 말씀이 역사하니까 카오스, 무질서, 뒤죽박죽된 상태가 말씀이 역사하니까 코스모스, 질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시대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아주 혼란하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부터 가정까지 기업도 학교도 혼란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마디가 카오스, 무질서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혼돈이 뭐로 바뀐다고요?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지금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지만은 지금은 말씀 앞에 마음을 비우고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저 동두천 산속 깊숙한 데서 도 닦고 있는데 전화가 자주 와요. 내 친구 목사들, 친구 일꾼들이 아, 김 목사 이럴 때 좀 촛불 집회 나와줘야지.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나와야지.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지금은 촛불 집회고 태극기 집회고 집회할 때가 아니요. 그럼 뭐 할 때인데?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야. 왜냐? 일이 너무 꼬였어요. 뭐 엔간해야 뭐 데모회가 해결되지요. 뭐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거 안 됐나요?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 뒤죽박죽 카오스. 혼돈하니까 이럴 때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혼돈이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돼가는 겁니다. 그게 아주 의미가 깊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 비어있다니. 처음에 말씀이 역사하기 전에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허무, 공허.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면은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는 우울증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보다가 일본 사람이 우울증이 2배가 많아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2배가 많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몇 배가 많습니까? 4배가 많지요?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우울증이 잘 걸려요. 이게 우울하고 허무하고 텅 비어서 갈팡질팡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면은 허무가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충만, 사랑 충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절망적인 어두움이요. 절망적인 어두움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 왜 위대하냐? 말씀이 왜 힘이 있느냐? 말씀이 역사하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허무가 충만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이해했습니까? 예. 자.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지를, 하늘천이지요? 땅 지자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늘은 복수를 썼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인데 왜 하늘들이라고 했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세 개. 하늘이 세 개로. 땅은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바라하시니라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이 하늘이 몇 개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세 개. 첫째는 뭐냐? 눈에 보이는 하늘이요. 밤에 별이 있고 구름이 있고 이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이냐? 우주요, 우주. 전체. 근데 중요한 건 셋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인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첫 부분이에요.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그걸 한문 삼층천,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 셋째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지요. 그 방문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을 14년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그걸 간증 삼아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참 그 말씀 읽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참고로.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나와서 아마존 그 인터넷으로 파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수년간 올렸던 책인데 영어 제목은 Proof of Heaven이에요. Heaven은 천국이거든요. Proof는 증거예요. 천국의 증거.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삼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얘기예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이 책을 쓴 사람이 하바드 대학 이과대학 교수인데요. 지금 또 그 교수로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 뇌과학,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세계적인 뇌과학의 전문가니까 그 병을 고치려고 세계의학계가 많이 애썼는데 죽었어요. 이 교수 이름이 이분 알렉산더예요. 이분 알렉산더. 그런데 죽은 뒤에 닷새 만에 깨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닷새 동안에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 그렇게 이제 제목을 책을 썼는데 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은 뇌과학의 세계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성경에 나오는 셋째 하늘 이런 거는 사람의 의식,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뭐 동양 사람이 용도 용. 실제 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 그러면 다 우리가 얘기 사지요? 그렇다 이게. 실제 천국과 지옥은 셋째 하늘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도 쓰고 강의도 했는데 자기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천국을 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간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갔는데 이 책이 썼어요. 자기가 살던 지구에서 삶이 너무너무 아득한 옛날로 생각되고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기는 리얼하다, 리얼하다. 생생, 그 경험을 쭉 썼어요. 그러고 자기가 닷새 동안 죽어 있는 동안에 왜냐 의학 하바드 대학 병원이니까 뭐 엉성하게 뭐 죽었다 했겠습니까? 심장도 먹고 뭐 이렇게 뇌도 정지되고 다 그래서 죽었다고 판정한 건데 친구들이 와서 막 슬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깨난 뒤에 얘기하니까 찾아와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을 때 네가 이런 말 했지 않냐. 이런 말 했잖아. 놀래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 뇌과학의 1인자가 극하니까 사람들이 뭐 입을 딱 벌린 거예요. 그래 천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지요. 그 과학자들이 잘 믿습니까? 응? 그게 너무나 생생하니까 글로 쓴 거예요. 자기가 아주 읽어볼만 합니다. 우리가 젊은 과학도들 자녀들한테 읽히면요 도움이 돼요. 왜냐? 청년 시절에는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이지, 심지어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죽은 뒤에 천국 지옥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들은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다. 기억하셨지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는 온 우주, 세 번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천국. 우리가 그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얘기하고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 얘기하고 중점이 다릅니다. 그 성경을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은 딴소리해요. 아, 천지 창조 이야기가 본래 두 가지다. 다른 계통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기다. 그런 소리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가지 이야기인데 강조점이 다르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순서 중심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천지 창조가 되는 순서대로 쓴 거이고, 창세기 2장 첫 부분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사람 중심으로 천지 창조를 한 거지요. 자, 그 얘기를 쓴 겁니다. 2장 4절 말씀,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들의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셨는데 채소를 가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은 히브리 말로 아담합니다. 아담아. 사람은 아담입니다. 획이 하나 달라요. 땅은 아담아, 사람은 아담. 아담이란 말이 남자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말이지요. 사람은 아담, 땅은 아담아.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담아에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 아담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아에서 채소가 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은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땅 아담아, 사람 아담이 삼박자예요. 서로 간의 공동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어우러져서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고 땅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제너시스인데 시작이란 말이죠. 창세기란 말 그 자체가 세상이 시작된 기록 그 뜻이지요. 그런데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창세기의 시작 이야기 7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1장 1절에 우주 만물의 시작이지요. 두 번째가 뭐냐? 생명의 시작.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씨 가진 열매, 채소, 요새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요새 난리잖아요. 뭐 A1 뭐 닭이 죽고 소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시작이에요. 조그마한 바이러스도 생명이지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시작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작이에요. 사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었지요.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걸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요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의 사람이고 개는 개처럼 지으셨고 소는 소처럼 지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그럼 질문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면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육적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람다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사랑을 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거지. 미워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산에 송충이 먹는 소나무 있고 꼴짝에 자갈모리 있고 사람밖에 없어요. 강원도에 캐다나무 무연탄 조금 있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무자원 국가라 그럽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고 힘을 얻는 사람. 크리스찬이 왜 중요하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앞서는 거예요. 창조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의 능력 속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 자네들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기도해. 성령 받아.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일러주지요. 네 번째가 뭐이냐?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그거 참 이상한 말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요.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적일 때 영적이단 말이죠. 자, 내가 하나님 창조 신학의 5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렸지요. 네. 첫째는 무로부터 창조. 두 번째 기억나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단계적으로 창조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 사람 중심으로. 마지막 창조의 6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맡겼습니까? 청지기직을 맡긴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6절, 1장 28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지으신 풀, 나무, 꽃, 창조 세계가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청지기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고 사명이지요. 이걸 청지기직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신 거이지요. 이걸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이고, 이걸 등한시해 가지고 막 농약 뿌리고 오염시키고 막 파괴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재앙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학, 생태 신학, 환경 신학이 등장을 한 겁니다. 5번째가 뭐이냐?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부분에 끝난 게 아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어진다. 지금 또 아까 1장 2절 우리가 읽었지요? 네.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무질서한데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무질서가 뭐로 바뀐다고요?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 성령의 창조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텅 비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세상 죽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아,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야, 인생사는 참 멋지다, 이런 생각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다 그래. 우울증 걸린 사람 3사람 중에 1명은 꼭 자살을 시도합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게 자살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교회 집사인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진실인가? 아주 교회에서 자란 집사인데 자기 애, 어린 애 옆방에 두고 화장실에서 목매 죽었어요. 왜냐? 우울증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내가 권사님이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 그래서 강대상에 불러서 강대상 뒤에서 안수했지.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보시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치료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막 울더라고요. 우는 걸 가만 뒀지요. 한 20분 울고 나더니 그 뒤에 싹 고쳐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혼란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여러분 섬기는 교회 마을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옛날에 지나가고 끝난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삼국지니 뭐 홍길동전 같은 거는 옛날에 쓰여져서 글자로 남아있지만은 이 성경은 아니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시고 낙심하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7가지 시작이 있다 그랬지요? 첫째는 우주 만물의 시작.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시작. 세 번째 사람의 시작. 다음 시간에 네 번째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창세기 1장 제1강인데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 바라에서부터 창조 신학의 5가지 기억하셨지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얘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래서 창조의 영 성령께서 혼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